자, 여기 쪽밥 아침입니다. 이제 4월 말이 되니까 쪽파가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. 그래서 요걸 다시 이제 삽으로 파서 말려서 쪽파 씨앗을 만들려고 그래요. 요 씨앗을 이제 딱 말려서 이렇게 늘어서 자, 쪽파 씨앗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말려서 이제 말리다 보면은 이 줄기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줄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씨앗들만 이제 최종적으로 낳게 되죠. 그럼 요걸 잘 건조한 곳에서 잘 보관을 했다가 또 심으면 되겠죠. 요요 한개 심으면 이번에 보셨죠? 40배 크는 거. 예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쪽파 씨앗이 깨끗이 잘 따듬어지고 잘 말랐습니다. 이제 요걸 자루에 요 양파망이죠. 여기에 딱 담아서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심으면 됩니다. 우리 집에서 제일 시원한 곳입니다. 여기 이제 냉장고가 있고 고추 건조기 요 위에다 딱 이렇게 걸어 놓으면 요거 이제 햇양파 그다음 저거는 이제 마늘 보관해 놓은 겁니다. 여기가 가장 시원하면서 바람이 잘 부는 요런 데다 딱 걸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 됩니다.